당구 책을 본 적은 있으세요? 책은 아니고 인터넷에 그냥 이렇게 스캔본 뭐 이런 것도 네. 근데 저는 2016년부터 3쿠션을 다시 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4구 치다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나 좀 연습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당구 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구 책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라는 거를 가장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있거든요. 자,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 개 붙여놓은 직사각형이라는 건 아시죠? 네.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예요. 그리고 네 칸, 네 칸, 네 칸에서 네 칸, 여덟 칸인 직사각형인데 이 정사각형 안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얘가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있죠. 네. 그러면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죠. 그쵸? 네. 이 사각형이. 네. 그러면 얘를 2분의 1로 맞추면 45도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으로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무회전으로 부드럽게 얘 빨간 공에 2분의 1을 맞춰보세요. 노란 공이 부딪혔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네. 내 흰 공이 빨간 공 때린 건 봤죠? 네. 노란 공도 움직였어요. 보진 못했겠지만 네, 움직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빨간 공이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분리각을 물어봤을 때 45도, 30도라고 했잖아요. 빨간 공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30도로 가서 노란 공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공은 어디로 갔어요? 얘 맞았잖아요. 짧게. 그러니까 좁아진 거죠. 네. 45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뭐 책에 나온 내용이 완전 거짓말이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점을 내려서 치거나 그리고 당점을 올려서 쳐도 세게 치면 분리각이 45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는 걸 가정했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네. 부드럽게 친다는 가정하에서 45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게 한 40도, 42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뭐 각도를 잴 수는 없지만 아무튼 45도보다 좁은 40도 저는 42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40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2분의 1로 맞췄을 때 내 신공이 1로 갔는데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면 어디로 갈까요?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치면 오히려 네. 좁아졌던 것 같아요. 밀고 아, 이쪽으로 갈 것이다. 네. 한번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껍게 쳐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겨냥하지 말고 한 이 정도. 이게 정면이라면 이 정도. 두꺼웠어요. 두꺼웠기 때문에 이 노란 공이 안 맞은 거예요. 두꺼웠기 때문에. 근데 내 공은 어디로 갔어요? 똑같이 가는 거. 2분의 1하고 똑같이 갔죠. 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여기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실험을 시키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2분의 1로 쳐도 내 공 부드럽게 친다는 전제하에서 네. 2분의 1로 쳐도 여기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그냥 해도 여기 꽤 두껍게 쳐도 저 빨간 공으로 가요 내 공은 근데 아주 두껍게 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려서 아주 두껍게 치면 밀려서 이렇게 오히려
좁아지지만 그래도 맞으러 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밀어쳐서 일로 가기 위해서는 거의 중심에 가깝게 쳐야지 뭐 어설픈 두꺼운 두께 가지고는 일로 보내지도 못해요. 그냥 여기 가서 맞아요. 그러면 이 성질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고에서는 빨간 공과 빨간 공을 맞추면 득점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섰어요. 공이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이걸 회전주고 치는 사람이 있죠? 회전주고 치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맞았을 때 회전이 있으면 유리하니까 일단 회전을 안 맞을 것 같아 대비해서. 네, 오른쪽 회전 딱 주는 거예요. 오른쪽 회전 딱 주고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을 주는 순간 불필요한 회전을 준 거예요. 왜냐? 회전을 주면 어떻게 돼요? 스쿼트가 일어나겠죠? 네. 스쿼트가 일어나든 커브가 일어나든 둘 중에 하나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두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정작 중요한 건 두께에 의해서 분리각이 형성이 되니까 두께가 가장 치명적인데 그 치명적인 두께 실수할 원인을 내가 제공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각도에서는 회전이나 당점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두께를 2분의 1을 겨냥해서 치면 내가 실수를 해서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아도 맞는 거잖아요. 네. 어지간해서는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괜히 회전을 줌으로 해서 두께 실수를 일으켜버리면 무조건 맞을 놈을 무조건 안 맞게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2분의 1을 겨냥했을 때 2분의 1로 맞거나 실제로 2분의 1이 맞거나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는 쪽에 실수가 일어나면 이건 무조건 득점이 되는 건데 얇아지면 그건 상황이 달라요. 얇아지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보다 조금 얇으면 이렇게 갈 것이고 2분의 1보다 많이 얇으면 이렇게 갈 것이고 그 중간에 어딘가에 두께로 맞으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얇은 두께는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는 그 두께마다 다 분리각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얇은 두께는 얇은 정도에 따라서 다 분리각이 다 제각각이구나. 그러니까 얇은 두께는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에는 3분의 1도 있고 4분의 1도 있고 8분의 3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께가 다 제각각이에요. 바로 분리각이. 그러니까 8분의 3으로 맞춰야 될 걸 4분의 1로 맞췄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2분의 1로 맞출 수 있는 배치다? 그러면 2분의 1보다 좀 두꺼워도 맞고 꽤 두꺼워도 맞으니까 그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껍게 쳐서 맞을 수도 있고 얇게 쳐서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안정성 면에서 두껍게 시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좀 얇게 친다는 건 내가 사람이니까 실수를 언제든지 더 얇을 수도 있고 더 두꺼울 수도 있는데 얇게 겨냥을 해서 더 얇아지거나 더 두꺼워지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근데 두껍게 겨냥해서 실수를 해서 조금 더 두꺼웠다. 그럼 맞는 거예요. 얇아지면 안 맞겠지만 조금 더 두꺼운 실수를 했다면 그래도 맞을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툼하게 실수 있다면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게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왔네요. 오늘 모르는 거 많이 배우셨죠? 네. 두껍게 쳐도 같은 것 들어간다는 거. 생각...